몇 개월 할부에 얼마를 때려 넣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실까? 할부 이제 7천에 어. 몇 개월? 36개월. 36개월 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지? 월에 200 정도. 와우, 개 영신 나간 도라이 뉴 비영신.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진성입니다. 자, 오늘 레슬라 마리 짜세 뒤지는 20대 사회 초년생 레가리 피도 안 마른 동생 마리가 이게 그 신차가 7천빵이라고 하는데 풀알부로 로져버린 로라이 동생이 있다고 해서 짜세가 완빵인지 체킹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생 마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사랑. 중고차 구매 불안하십니까? 이제 안심하세요. 하진성 중고차에서는 시운전부터 하부 리프팅 점검까지 워런티는 최대 1년 2만 키로까지 보증해드립니다. 중고차는 하진성. 자, 우리 짜세이 뒤져버리는 초년생 라푸어 동생 쉐끼입니다. 우리 동생, 우리 형님들께 가볍게 인사 한번 올려줘봐. 안녕하십니까. 양주 사는 25살 신웅이라고 합니다. 아, 신웅이. 야, 뭔가 그 우루사 감성. 와, 덩치가 뒤지는데 몇 살인 거지? 25살입니다. 야, 25살. 약간은 덩치에 비해서 좀 순둥순둥한데 카포는 깡다군데 이게 신차가가 얼마지? 신차가가 이제 6천에서 옵션 넣어서 한 7천 정도. 와, 뭐 레네시스 옵션을 거의 깜짝이 올려버렸는데 옵션을 뭐 한 20개 쳐놓은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FSD랑 외장 컬러만. 셰프가 형한테 영어를 쓰고 있어. 쌉싸리고. FSD가 뭐지? 오토파일럿. 아. 자율주행. 아, 오토파일럿. 네네. 자율주행. 그게 좀 쉐킹 들어가 있고 25살인데 이제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 7천 얼마인데. 뭐 하는 새끼 형님인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사주에서 타이어 팔고. 아, 타이어. 타이어 사장 새끼 형님이 아니에요? 아니, 직원. 아, 직원인데 무슨 팔고 있는 건 사장인 줄 알았잖아. 형님 할 뻔했고. 농담이고. 자, 그러면은 얼마 버는 새끼 형님인지. 새우 300 정도 벌고. 와, 새우 300이면은 거의 뭐 람백 40만원 버는 건데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더 버는데? 짬밥이 좀 얼마 안 됐을 텐데?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아, 6개월인데 그렇게 많이 주면 나도 좀 거기 가면 안 될까? 지인 찬스로. 아, 지인 찬스야? 네네. 아, 그래서 신경 좀 써줬는데 네네. 그만큼 또 마음의 압박이 있겠네. 잘 네네. 못하면 아구창 맞고 막 그래? 쫄쫄 까이고. 맞아봤어? 와, 근데 뭐 그 전 버전이랑 개뿔이 뭐 아무것도 안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포인트가 조금 달라졌지? 여기 이제 램프랑 램프가 뭐가 달라졌어? 개뿔 램프가 같은데? 좀 원래 좀 깨구리 같았거든요. 좀 쫙 빠지고 이제 아 약간 이게 좀 두꺼웠었잖아. 두꺼웠었는데 이게 약간 좀 레라리 감성으로 좀 이렇게 좀 섹시하게 좀 변했네. 예. 그다음에 소스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소스가 뭐 어떻게 됐어? 원래 소스가 더 그지 같은 걸로 다운그레이드 된 건가? 아니요. 원래 엄청 딱딱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바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부드러워졌다. 아, 뭔 개소리. 마이바들이 느끼는 성남 맞네. 마이바오 형님들이 너 지금 주소를 찾아내가지고 바로 새끼야 이거 할 수도 있어. 그럼 이게 7천만 원 주고 산 거야? 네. 그 전기차 보조금 그런 거 없었어? 보조금 그런 거 있어. 얼마 있었어? 340 정도. 그럼 새끼야 6천 얼마에 산 거지? 7천이라고 국가시로 쌉싸리고 7천만 원에 취득세 때리고 뭐. 근데 네네. 감면이 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야, 좋았어. 근데 색깔이 이게 굉장히 좀 섹시 뒤지는데 무슨 색깔이지? 이제 스텔스 그레이. 스텔스 그레이? 네. 이게 얼마짜리 옵션이지? 190 정도. 190만 원? 네. 이걸 좋아하는 거야? 핀색 뽑고 랩핑 할까? 그레이 뽑고 이제 PPF 할까? 해가지고. 아, 그럼 이거 PPF를 네. 한 거야? 네, PPF 한 거야. PPF는 슈퍼카 한 2억짜리다 하는 건데 왜 미친 짓거리란 거야? 아, 네. 쌉소리고. 이게 그럼 320 정도 하는 PPF를 한 거야? 네, 맞습니다. 와, 전혀 티 안 나고 좋은데. 와, 되게 얇나 봐.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실내 채팅 한번 들어갈게. 웅발이야. 네. 신웅발이 맞나? 네, 맞습니다. 와. 야, 안에 진짜 그때도 봤지만 신형이라고 뭐 얄짤 없네. 그냥 똑같이 가는 감성인데. 와, 이게 좀 더 커진 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잘 모르겠고. 좀 화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화면이 네. 부드러워졌어? 프레임이 좀. 아, 프레임이. 어, 야, 야, 왜 위로 안 까져? 하부로 볼 수가 없네. 야마도네. 원래 일반 그 900짜리 안 넣으면 자율주행이 안 돼? 아, 되긴 하는데 900짜리가 좀 더 좋은. 아주 미미한 차이인데 900을 새로 박은 거야? 아니면 엄청난 차이야? 아니, 미국에서는 엄청난 차이인데 어차피 한국에서는 못 써. 한국에서는 안 돼? 네. 이런 개호구평? 뉴평형신. 오케이, 썸소리고요. 아, 한국에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짜세기 때문에. 네네. 아, 그리고 시세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지? 그쵸. 오케이, 좋아. 야, 여기 대가리 루프가 역시 테슬라는 이맛 아니야, 그지? 까우다시? 야, 근데 시트는 정말 밋밋하고 저기 아반떼 AD 스포츠 감성인데 근데 이거 시트는 뭐 옵션이 없었나? 화이트랑 블랙밖에 없는데 화이트가 네. 얼마짜리 옵션이야? 화이트가 한 200 정도 하는 와 화이트 200 그냥 색깔로만? 네네 미쳤네 그냥 검정이 낫네 네. 이 앰비언트는 너가 그 10만원짜리 알리에서 박은 거야 뭐야? 아 원래 기본 옵션 원래인데 이렇게 싼 말이 가나? 아무튼 썹소리고요
야, 2열 뭐 공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정말 단조롭고. 어, 여기 뭐 송풍구가 없나? 동생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습니다. 어?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 네, 알리에서 그냥. 아, 커버를 한 거야? 네, 2천 원 주고. 야, 7천만 원짜리다. 2천 원짜리 개그지 같은 뉴병용. 아, 농담이고요. 야, 이거 이것도 뭐야 이건? LCD가. 나도 알아 이 새끼야. 눈가리 있는데 이 새끼 아까부터 뭐 무슨 나를 뭐 개 뉴병용신. 야, 이거 되게 좋다. 네, 넷플릭스도 됩니다. 넷플이 돼? 네, 유튜브랑. 이거 뭐 사지로 뭐 박은 거야 뭐야? 아, 그냥 기본 옵션. 그냥 기본이야? 네네. 이거 안 되는데? 와이파이 연결해야. 나도 알아 이 새끼야. 나도 눈가리 있는데 아까부터 내가 무슨 장님인 줄 알아 지금. 와이파이 없으면 안 돼? 네, 뭐 대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테슬라에서 구독하면은 이제. 아니, 라진성을 구독해야지 테슬라를 왜 구독해요? 개썩소리. 아, 그 돈 내면은 유료로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박히는 게 더 낫지 않나 근데? 더 크게? 원가전에 원가전에 박히는 게 낫지. 이것만 있는 것도 어디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좋지 뭐. 개썩소리입니다. 신흥발에 사실은 뭐 이게 뭐 짜세 감성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짜세 튜닝할 차는 아니잖아 너가. 네, 맞습니다. 깔끔하게 타는 동생인데 궁금한 건 이제 뭐 라프 감성이잖아. 아까 그 7천을 할부를 드라이처럼 태웠다고 했는데 역대월 할부에 얼마를 때려 넣는 거지? 얘기 좀 해주실까? 드라이브 이제 7천에. 드라이브 7천만 원. 네네. 금리 어느 정도 나오니? 7-9% 나옵니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 네네. 일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7-9%에 몇 개월? 36개월. 야, 그래도 양반이네. 36개월 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지? 월에 200 정도. 와우, 개영신 나간 드라이 뉴 병영신. 24년형 뉴 병영신. 농담이고요. 하긴 7천이니까. 네. 아, 60개월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간지였어 뭐였어? 원래는 쫄려가지고 60개월하고 78개월, 120개월, 360개월 막 하는데 그냥 빨리 싸고 끝내자. 빨리 싼다고 뭐 빨리 싸. 그러니까 그냥. 빨리 갚는다 이러고 해야지. 네, 사드론. 아, 사드론 얘기. 네. 야, 대대박. 야, 근데 200을 주위에서 그 친구들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 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네. 아, 멋있다고. 네. 와, 친구들도 개병영신. 아, 농담이고. 야, 친구들도 인정을 해주면. 친구들은 이런 차 타면 뭐라고 해? 멋있다. 아, 멋있다고? 네. 친구들은 뭐 차 없는 개 루버기 감성이야 뭐야? 아, 다 차들은 있는데. 아, 차 있고. 제 차 제일 비싸. 아, 본인 차가 제일 비싸고. 네. 네. 친구들은 개 써? 뭐 티그론 이런 거 타나? 아니야. 스팅어나 이제 G70 같은 거. 아, 스팅어나 G70 타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밑으로. 네, 감성으로. 네. 야, 직발 그냥 같이 가면은 그냥 현타 많이 오겠네 친구들이. 점도 있죠. 아, 바로 뒤에 날라가 있고. 지금 세우라고 했으면 300인데 100만 원 가지고. 근데 와더파더 집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아, 우리. 네. 어머니 아버지 밑에. 네. 계시고. 혹시 아버님이 뭐 쌀을 올려붙이거나 면상에 이제 죽통을 갈리거나 뭐 그런 어떤 액션이 없었는지. 이제 가족들은 몰라? 프라이브로 사는지 모르는데. 아, 정말 아름다운 새끼네 정말. 야, 비트코인 좀 올라갔다. 아, 23살에 이제 뭐 25세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뭐 얼마 정도를 투자해봤어? 저 한 이제 2천 정도. 아, 2천만 원을? 네, 근데 700 됐습니다. 아, 2천만 원에서 700. 야, 이제 차는 잘 된 거야. 또 나이 좀 처먹어가지고 30대에서 1억 쳐놓고 산발 300만 원 되고 200만 원 돼서. 네. 이렇게 랍될 수 있는 포인트에서는 넘어갔고 그냥 열심히 타이어발이 꽂아가지고 저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야. 지금 그러면 그 비트코인 있는 거를 그 난 다 줘. 내가 가질게. 야, 롱생발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백방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백방으로 이제 유류비 같은 건 안 되니까. 아, 유류비 얼마 정도 들지? 아예 안 됩니다. 아, 집밥. 이제. 아, 집밥이야? 네. 아, 아버지 몰래 거기 또 천억 안에 있는 거 몰래 그냥 쭉쭉발이. 아버지도 EV6라서. 아, 아버지도. 네. EV6야. 네. 아, 그럼 이해가 되겠네. 네. 비싼 거 6기통 살려면은 적어도 한 80 나가는데. 네, 그걸 다 세이브할 수 있었네. 네, 맞습니다. 아,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EV6라면 걔 돌아이 유류비 영영신. 100에서 이제 유류비 없고. 네. 그러면은 뭐 생활비는 뭐 100으로 이제 해결을. 100으로 뭐. 네. 핸드폰비 한 10만 원 내고. 네. 비트코인으로 계속 라떼는 거 조금씩 넣고. 물 좀 타고. 아, 그럼 친구들이랑 룰 한 잔 넣고 이렇게 할 때는 차는 비싼 거 타는데 아우 엠빵 아우 나 돈 못 내 몰래 튀고 막 그런 건가? 아, 엠빵 해야죠. 아, 엠빵을. 네, 뭐 하든가. 네, 좀 줄이든가. 아, 줄이든가. 네네. 차에 진심이니까. 네. 형, 여자친구 생겼을 때 지금. 네. 있나? 아, 없습니다. 아, 없어? 좀 이제 뭐 런팅포 차도 가고. 네. 강릉이 좀 털어낼 거야 친구들이랑. 맨날 테슬라 타고 카페 가가지고 맨날 죽치고 있으니까 없는 거 아니야. 쌉소리고요. 테슬라에다 200만 원 때려박는 카포 새끼는 너무 정신 나간 것 같아서 사귈 순 없다. 이러면 차를 바꿀 수도 있는 건가? 아니죠. 오케이. 저축은 1도 없는 거고. 네. 역시 무병영신이면서. 농담이고. 이제 저축을 아예 안 할 생각이 아니면 이제 이것만 좀 빨리 털고 나서는 좀 저축을 잘 할 생각. 빨리 갚고 이제 또 2억짜리 타이탄 트라이브도 갈겠는 거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엔진이 없네. 이거 자세가 안 나오네. 911 감성. 미쳤냐 이 도라이 새끼야. 이게 어디다 대고 막 로르시. 레슬라 전기차 굉장히 좋죠.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한 시가 한 1300 정도 할 것 같은데 형한테 여기는 개쌉소리고요. 자, 형님들 우리 레슬라. 와, 신차가 7000빵을 그냥 36개월로 자기의 능력으로. 저는 사실 카푸의 그 영역은 맞지만 자기 능력으로 세후 300 받으면서 뭐 200 넣으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뭐 돈 빌린 거 없잖아, 그지? 네요. 누구한테 피해 준 거 없고 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 그리고 뭐 불법적인 거 한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우리 동생
생발이 사실은 본인 능력을 하니까 굉장히 따봉인데 이 카포에 대한 그 생각 자기 능력이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능력은 쉐이야. 지금 그냥 아반떼 AD 말인데 지금 완전히 테슬라 36개월 때려박고선 200씩 정신 나간 쉐이야. 개쌉소리고요.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이제 현실적이고 분수에 맞는 차를 또 사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할 거지. 뭐 돈도 모으고 살까. 아 이거 진짜 이런 형님들이 내가 달라요. 굉장히 그 열심히 초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열심히 하고 차를 좋아하는 이런 멋진 친구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친구 말했듯이 분수에 맞는 차 적당한 거. 근데 이거 유지비 안 드니까 대가리에 어떤 짱구로 굴렸을 거 아니야, 그지?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고 뭐 다 해도 50%든 60%든 감가된 게 또 저축이니까 그 다음에는 그 돈으로 보증금 넣어서 타이칸을 간대요. 계속 쓰리고 카푸 우리 꿈나무 동생들에게 짜세 하면 뒤진다 한번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네네. 자 카푸 짜세 뒤진다. 오케이.